페세는 전형적인 파나마의 농촌마을로 사탕수수 농사로 유명합니다. 한 해 이 지역에서만 5만 2천여 톤의 사탕수수를 수확합니다. 4월 마지막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쪽이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지금이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여기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 새벽녘부터 나와서 일하신대요. 날이 정말 덥습니다. 사탕수수는 이렇게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잘 자란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기계를 이용해 수확하지만 이 지역은 다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사탕수수 칼인 케인 나이프를 들고 한 그루씩 베어냅니다. 이렇게 해야 최상의 사탕수수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농부는 오후가 되기 전에 일을 마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칼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도 농부는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거 보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많이 어설펐나 봅니다. 이게 정말 어느 일이건 쉬운 일이 없어요. 보면 이 칼도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조심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이 찌는 듯한 태양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딴 거보다도 이게 이분들도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다고 해요. 이 더운 거. 한두 번 해보자 조금씩 요령이 생깁니다. 윗줄기를 잘라내고 밑둥을 친 뒤 줄기만 남도록 잎들을 제거합니다. 이번엔 제가 잘했나 봅니다. 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대기가 좀 죄송한데요. 제 손을 갖다 대기가. 거의 평생을 사탕수수 밭에서 살아온 농부의 손입니다.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사탕수수를 깎아주시겠답니다. 사탕수수 칼을 주머니 칼처럼 움직여 어느새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한 입 베어물자 시원하면서 단맛이 확 퍼지는 것이 왜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이분이 이걸 잘라주셨는데 정말 물이 많아서요. 갈증이 확 해소가 됩니다. 굉장히 달고. 지금 보면 라타라와 라파타 라타냐 까마부르테. 까마신타 까리바. 마리바 포코돌세. 마메노 돌세 부케 까레 누에보. 어렵다. 지, 무이 사보렀어. 멀리 마차가 들어옵니다. 두 마리 소가 끄는 우마차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사탕수수 잎을 우적우적 먹어대는 게 꽤나 맛있나 봅니다. 마차가 도착하면 농부들은
베어놓은 잎과 줄기들을 따로 씻습니다. 저도 베는 쪽보다는 실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게 그분들에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게 사탕수수의 제일 꼭대기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막 마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더 마르기 전에 아주 신선할 때 지금 먼저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골라서 이제 실는 중입니다. 저도 우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사탕수수가 어디로 옮겨지는지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아, 왜? 가마! 가마. ¿Qué suena ese? ¿Es un canta? Eso es un grito que uno tiene acá cuando va para el monte. ¿Satangsusu Batulla va 10분쯤 왔을까?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우마차가 도착한 곳은 럼주 공장. 이곳은 파나마에서 가장 큰 럼주 공장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주변 사탕수수 밭은 모두 이 럼주 공장 소유라고 합니다. 저는 럼주 공장을 돌아보기 위해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와,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 쌓여 있는 사탕수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탕수수를 내려놓은 마차는 돌아가고 사탕수수를 가득 실은 차량이 또 도착합니다. 쉴 새 없이 사탕수수가 들어옵니다. 사탕수수는 기중기로 들어 올려진 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을 합니다. 공장 안에 들어온 사탕수수 줄기는 곧 분쇄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분쇄를 합니다. 사탕수수즙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는 말려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즙과 찌꺼기의 비율은 9대 1 정도로 즙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사탕수수에서 나온 다른 부산물들은 연료로 사용하고 타고 남은 재는 수거해서 천연 비료로 사용한다고 하니 사탕수수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이 공장은 102년 전 한 스페인 출신 이민자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3대째 이어져 오는데 1년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럼주는 약 100만 박스 정도. 파나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convertir el azúcar o la sacarosa en alcohol. 대부분의 럼주는 설탕을 재련하고 남은 당미를 발효시켜 만듭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100% 사탕수수즙을 이용합니다. 이 공장에는 모두 14개의 술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마다 3,200배럴의 술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총 78,000배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들은 참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럼주는 오직 이 통에만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62도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럼의 원액인데 fragancia fuerte. Sí, muy fuerte. 굉장히 이게 세요. 그래서 제 오래 맞지 못할 정도로 그 알코올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근데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술통을 보고 있자니 해적들이 나오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해적들이 금은보화를 강탈한 뒤 신이 나서 마시던 술. 그게 바로 럼주입니다. ¿Qué madera es? Esta madera es roble blanco. Ah, roble blanco. Para ron. Es la única madera que puedes utilizar en el añamiento de ron. Ah, tiene que usar siempre roble blanco. Roble blanco. Ah, ¿por qué? Dice, otra madera no se puede. Otra madera no se puede. ¿Por qué? Porque otra madera no te va a dar el añejamiento que te da esta. 창고 한쪽이 소란스럽습니다. 술통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네요. 직원들이 술통 안에 파이프를 꽂아 술을 빼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원액에 다른 재료를 섞어 여러 가지 럼주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술 저장고의 감독관이 제게 원액을 마셔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 이게 62도라는데 이거를 맛보겠냐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제가 술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시도는 sí. Voy a probar un poquito. Sí, un poquito. Sentirla. Color, colores. Ay, muy bonita, ¿eh? 맥주가 4도, 소주가 20도, 데킬라가 40도. 62도는 어떨까요? 어, 금방 뜨거워지고 있어요. 에만. 역시 럼주 공장 감독관 답습니다. Está bien? Poco fuerte. Poco fuerte. Muchas gracias. Bueno. Sí, vale.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옵니다. 이 회사 럼주는 파나마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시긴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맛을 안 볼 수는 없죠. 이렇게 fuerte. Mezclado. 이건 그 한국의 소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그 굉장히 센 깨끗하고 그런 알코올인데 이 론이 그 여기선 제일 유명하대요. 이 파나마 사람들이 여기에다 콜라도 섞고 뭐 과일 주스도 섞고 그래서 먹는다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라고 합니다. 아, colores distinto, ¿eh? Sí. Este con filtro, ¿no? Carbón. Filtro de carbón activado para quitar el polvo. 럼을 지금 처음 마셔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향기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더 그 과일향 같은 게 살짝 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깨끗한 하얀 거는 그런 맛이에요. 처음.
va cambiando el color. 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스페셜한 럼인데요. 5년, 7년, 12년 이렇게 된대요. 근데 구분하는 거는 색깔이 오래될수록 짙은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보니까 정말 아, 씨. 무엇으로 걸렀는지, 무엇을 첨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럼주의 맛이 다 다릅니다.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 처음 거하고 처음 거 마셨을 때 그냥 몰랐는데 마실수록 조금 더 단맛이 약간 더 있고 그 굉장히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유를 섞은 칵테일입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럼주가 들어간 칵테일을 좋아했다죠. 전 어쩌면 럼주 애호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폐쇄에 있는 한 농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 네, 후고. 아. 폐쇄는 주민들 대부분이 사탕수수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 지금 이 지역이 그 사탕수수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지금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짜서 뭐 주스도 마시고 또 꿀도 이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대규모 럼주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다들 이런 방식으로 사탕수수 즙을 짰을 겁니다. 지금은 할아버지를 비롯해 이 동네 20여 가구 정도에서만 전통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즙을 짜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말입니다. 말은 하루 종일 뱅뱅 돌며 기계를 돌립니다. 이 caballo se pone en la cabeza.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지 말과 할아버지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이 아저씨의 그 휘파람 소리 하나에 얘가 뛰고 수구를 반복하거든요.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야, 아, 뿌드 프로발. 아,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100% 사탕수수즙. Es muy dulce, ¿eh? Sí. Otra. Ya, 이거 그 예전에 제가 그 맛을 봤던 사탕수수는 그 풀 맛이 약간 많이 났거든요. 그 물론 달긴 했는데 지금 이거는 풀 맛도 하나도 안 나고 오로지 그 단맛하고 그 시원한 맛 있죠. Oh, es muy bueno, ¿eh? 아, muy dulce, muy fresco. 한 차례 사탕수수즙을 짜던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십니다. 가마솥 안에는 사탕수수즙이 끓고 있습니다. 그냥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끓이기만 하는데요. 이것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할아버지처럼은 되지 않네요. 사탕수수즙을 계속 끓이면 걸쭉해지는데 그것이 사탕수수 꿀입니다. 야, 아, 이게 전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정이 많으셔서. 와. Es muy rico, eh? 와, 정말 이 혀가 시릴 정도로 달아요. 근데 그게 막 그 설탕 맛이 설탕 맛 같지가 않고 정말 그 자연 꿀이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탕수수에서 나와서 아, es muy fresco.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정말 신선한 꿀입니다. Mete miel. La fermentan.
y sacan el ron abuelo de aquí. Ah. 사탕수수를 짜는 기계 주변에는 늘 벌들이 모여듭니다. 벌이 많이 날아오면 말은 좀 괴롭겠네요. 그래도 할아버지 휘파람 소리 한 번에 다시 뚜벅뚜벅 일을 시작합니다.